책을 인지하기 위해서 정답 A번이죠. B번 볼까요? 그들은 터치합니다. 몸을 그들 먹잇감의 몸을 터치한대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니죠. 그렇죠? C번 그들은 베놈하면은 뭐예요? 독이죠. 그래서 메타포가 돼서 독설. 그래서 악의 원한까지 가는 단어죠. 독을 뿌립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먹잇감을 뭐에 의해서? 낼름거림에 의해서 혓바닥을. 델타. 그들은 위협합니다. 약탈자를. 인간과 같은 약탈자를 위협합니다. 정답 A. 전부 다 언급되지 않은 말이네요. 책은 다 있고 책 없는 사람 없죠? 자, 화성에서의 물입니다. 우리가 행성 이름 앞에는 덜을 안 붙여요. 단 뒤에서 한정 받을 때는 한정사 덜을 붙이지만 우리가 그냥 쓸 때는 행성 앞에는 덜을 안 붙이고 딱 세 개의 행성에만 붙입니다. 태양, 지구, 달. 오케이. 그래서 문 하면 뭐예요? 그냥 플래닛이에요. 행성입니다. 오케이. 이걸 달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명백한 증거는 증거가 제안해요. 증거가 보여줘요. 증거는 제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절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야.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제안한다는 얘기니까 D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빨간 거로 형광펜. 액체물이죠. 그러니까 액체가 존재했다. 그런데 여기서 once라는 힌트를 하나 주네요. 한때 보는 순간 뭐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때 exist 현재 시제 쓰면 안 돼요. 암시하다, 시사하다니까. 어디에서 존재했어요? 많은 양에서. 어디에서? 화성의 표면 위에서 많은 양이 존재했다는 얘기야. 리퀴드 워터가 including 분사형 전치사라고 합니다. 항상 ing예요. 항상 ing. 뭘 포함해서? 사진들을 포함해서. 이 사진은 뭐예요? 명확한 증거를 밝혀줄 수 있는 거죠. 찍혀진 사진이죠. 무엇에 의해서? 몇몇 프로브. 동사로 쓰이면 조사하다. 명사로 쓰이면 그냥 탐사선 하면 됩니다. 탐사선. 그러니까 우주선이겠죠? 그러니까 프로브 우주선이 뭔지 가르쳐 주네요. 바이킹 오비터. 오비터가 궤도니까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선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둘 다 우주선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릴레이 합니다.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바톤을 전달하죠. 그래서 전달하다예요.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다. 그래서 중계하다라는 뜻도 있죠. 아무튼 이 우주선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뭐를? 이미지를. 자, 여기도 잘 읽어야 돼요. 이미지인데 무슨 이미지야? 지구로 되돌려서 전달하는데 이미지 오브죠. 표면 특징의 이미지죠. 이미지하고 오브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화면의 특징의 이미지를 지구로 되돌려서 전달합니다. 또 전치사, 분사형 전치사 뭘 포함해서? 항상 ing예요. 캐널 하면은 운하, 강, 바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도록 만든 거니까 수로라고 해도 돼요. 채널과 캐년 하면은 협곡이죠. 그치?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채널, 어디 있어?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룩은요 투 부정사를 잘 안 써요. 그죠? 그런데 룩 다음에 투 부정사를 썼다면 뭐뭐 할 거라고 기대하다 라고 읽어야 돼요. 뭐뭐 할 거라고 기대하다. 비격식입니다. 격식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to have been formed.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 이전에 형성되었다라고 기대되는 그런 캐년과 채널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형성된 거죠.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 이전에 형성된 거죠. 채널이나 협곡은 흐르는 물이 있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면서 만든 거니까 땅이 파여지면서 물론 자의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 파놓고 일로 흘러가라고 그치?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흐르면서 그쪽으로 다 그러니까 물의 길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채널과 캐너는요 물이 흐르면서 만든 거니까 얘네들이 수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채널과 협곡이 뭔가를 막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되는 거야. 뭐 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루프 부정사는 비격식으로 쓰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To be formed.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To form. 틀렸죠? To have formed. 틀렸죠? 그쵸? To have been formed. 틀렸죠? 비동사 다음에 PP 써야죠? 항상 이 형태만 맞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를 완료형 수동태라고 하죠. 투부정사의 완료형 수동태. 자, 이 스페셜리.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스페셜리. 요렇게 써놓고. 특히 어떠한 뭐. 요렇게 가죠. 스페셜리는. 그치? 그래서 이 스페셜리 써야 돼. 공대에서 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거. 자, 특히 run off. 물이 흐르는 수로죠. 런 오프 흐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런 채널 수로라고 할게요. 수로는 보여줘요. 명백한 표시를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한? 흐르는 특징들에 대한 피처. 이 피처라는 것은 용모, 얼굴, 특징, 수치, 형상 이런 뜻인데 모든 뭐로 쓰였던 간에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가 이거다 그러면 수치가 눈에 확 들어오는 수치라는 얘기고 형상이라고 쓰면 그 형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흐르는 특징인데 그 물이 흘렀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명확한 표시를 보여줍니다. 자, 채널은 어디까지가 동사야? 읽어봅시다. 자, 채널인데요.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남쪽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채널은 여기까지 되죠. 요것도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관계대명사 지어지고 조동사가 지어지면서 투부정사라고 바뀌니까 투비 파운드 요렇게도 써도 됩니다. 자, 인듯 보여요. 그 채널은 인듯 뭐예요? 자,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또 건강해. 그리고 두 개를 이으세요. 우리가 완료부정사라고 하잖아. To have PP라는 거. 완료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이전 시제. 그쵸? 이전 시제일 때 완료부정사를 씁니다. 그럼 완료부정사를 쓰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대표적인 게 it이 아닌 주어가 나오고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 그쵸? 다음에 To have PP. 사람들이 말하기를 절수동태에서 완료부정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얘는 뭐 거의 뭐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피어나 신 다음에 이시면 어피어나 신 다음에 대절을 쓰지만 그죠? 이시 아닌 주어가 나오면 어피어나 신 다음에 투부정사 쓰잖아요. 이때 어피어나 심에서 완료부정사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료부정사는 거의 안 나와요. 명사부로 다 본 거죠. 지겹게 지연 빼고 그죠? 다 봤죠? 생각나죠? 안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 여기는 채널이 형성되어진 건데 이거는 채널이 형성시킨 거네요. 채널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더 넓은 시스템으로 형성한 듯 보인 거예요. 얘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채널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잘 흘러가도록. 뒤에 목적어 있으면 수동관이에요. 이게 분사잖아요. 그죠? 분사에서 많이 배웠고. 요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문법 문제로 준비를 해야 돼. 자, 근데 이러한 채널은 인듯 보여요. 자, 지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형성시켰던 듯 보여. 더 넓은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가로 열고 닫고요. 서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이죠.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이겠죠. 그 시스템은 뭔데요? 그 시스템 중 몇몇은 자 이때 휘치 네모 치세요.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냥 오브라고 할게요. 전치사 나오고 동사가 있어요. 네모 안에 뭘 쓰라 근데 그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못 써요. 여기는 다시요. 전치사야. 그냥 난 오브 썼어. 네모 안에 뭘 쓰세요 했는데 동사는 일단 있어. 동사가 있으면 여기는 뭘 써야 돼요? 접속사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를 쓰니까. 그러면 접속사를 뭘 쓸지는 D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봐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접속사 뭘 써요? 관계대명사 쓰죠.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 안 보이죠? 그럼 명사까지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왔으니까 무조건 왔어야죠. 오케이? 그런데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부정대명사가 나오고 오브가 나오고 다음에 뭘 쓸 건가 하고 동사가 나옵니다. 뭘 쓸 건가 하고 근데 그 뒤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왔으면 절대 안 돼요. 부정대명사는 뭐예요? 정해지지 않는 대명사 some, most, 뭐 이런 것들이죠. most, all, each, one 이런 것들 뭐 70% 분수 이런 것들이죠. 그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는 what을 쓰면 안 됩니다. which나 who 써도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whom. 그래서 이 앞에 맨 마지막 명사가 사람이면 whom 쓰고 사물이면 which를 쓰죠. 여기서는 what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디야?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some은 부분의 명사죠. 부분의 명사면 여기서 수일치해야 되는데 휘치는 뭐죠? 시스템이잖아. 시스템의 S 동그라미 복수 취급. 그래서 여기 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extend의 3인칭 단수 현재 S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축적 관계대명사 수일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extend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폭넓은 어떤 시스템을 형성했는데 그 시스템 중 몇몇은 넓혔어요. 수백 마일, 수백 킬로미터 길이에 있어서 수백 킬로미터를 넓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인터커넥팅 상호 연결이겠죠? 그런 상호 연결 뭐야? 지금 제대로 읽으세요. 지우고 갑시다.
그럼 가로 열고 닫고, 이 오브는 시스템에 걸리는 오브예요. 그 폭넓은 시스템은 상호 연결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뭐냐? 얘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상호 연결. 동격이죠. 그죠? 막 서로 막 꼬여져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죠? 수로예요. 그 수로는 또 뭔데요, 그러면? 이렇게 꾸며지니까 축적 관계되면 가죠? 인득 보이는 거죠? 그쵸? 인득 뭐예요? 멋지, 합병해서, 멋지 합병하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커지고 더 넓은 채널을 만드는 듯 보이는 채널입니다. 이러한 채널은, 클로즐리, 면밀히죠. 면밀히. 얘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로 꾸미고 있죠. 면밀히. 지구의 강 시스템과 닮았어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은 대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이러한 채널이죠. 이러한 채널이. 랩런트다. 또 나왔네요. 리메인스다. 그쵸? 렐릭스다. 렐릭. 리메인. 유물, 유적이잖아요. 그쵸? 계속 나오고 있네요. 흔적이다. 롱곤. 오래전에 가버린 거니까 없어진 강의 흔적일 거다. 이런 오래전에 없어진 강인데 그 강은 뭐예요? 한때 옮겼대요. 화성의 레인펄, 강우량이죠. 물이겠죠. 뭐로부터? 산으로부터 아래로 어디까지? 흐르도록 밸리, 골짜기까지 흐르도록. 그치? 그런 흔적이었대요. 자, 다음에 땅 위에서 흐르는 그 마크는, 자, 그럼 여기 나오네요. 땅 위에서 어디야? 흐르는 마크. 요렇게 천만 펜치를 하세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 있어? 런오프 채널 평강태. 요렇게 해서 내리면 돼요. 이게 뭐예요? 물이 한때 존재했다 내리면 돼요. 대리아를 보여준대요. 대기가 띠커, 대기니까 가득 차다라고 해야죠. 두꺼우면은, 대기가 두껍다는 얘기는 가득 차있는 느낌이죠. 표면이 더 따뜻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다? 물의 풍부함이 있었다. 물이 풍부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end를 연결해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